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맘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면은요, 매년 2월달, 3월달에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서 처리하게 되다 보니까요, 해를 지나면은 그 전년도 소득은 결정되어 있지만 공제되는 것들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그 연말이 끝나기 전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반드시 가입을 해 놓아야만 다음에 2월, 3월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효과적인 13월의 보너스달, 그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반드시 이맘때죠.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 상품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절세미인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금을 줄이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때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각종 공제 혜택에 있는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공제 상품이라고 하면요, 세액 공제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 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요, 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총그 소득에서 그 소득 금액을 빼주고 나서 나중에 과세 표준을 가지고서 산출세율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둘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뭐그 저소득자든가 아니면 고소득자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만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득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과세 표준 되기 전에 그 비용으로 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액공제 상품 좀 알아볼까요? 연금 계좌 있죠?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있습니다. 가입할 수가 있겠죠? 보장성 보험료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주택화재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더 이상 가입할 것은 없겠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제를 또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으신 가정은 반드시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부금도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그것은 11월 달, 12월 달에 적당하게 판단하셔갖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월세도 받을 수 있는데 월세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아파야 된다든가 아플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를 더 써야 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교육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액공제 상품은 가용한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보장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고, 기부금도 일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상품의 효과는요, 공제 효과가 균등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가입했을 때 동일한 세액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요, 그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가 유리한 편이 되겠습니다. 소득 공제 상품도 알아볼까요? 연금 보험료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들은 뭐 원해서 올해 다시 가입한다든가 그건 아니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그 별도로 가입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출자,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 투자했을 때그 투자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연말이 되기 전에 당연히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득 공제에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뭐 소득 공제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더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택자금 차입 원리금이나 아니면 주택 마련 저축, 이것도 뭐 새롭게 가입하기는 뭐 만만치 않겠죠. 개인연금 저축보험료, 이것은 뭐 예전 거라서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특성이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대로 가입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이것도 시효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예전 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올해 다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란 우산 공제라고 해서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요, 공제 효과가 불균등합니다. 따라서 그 자기가 낸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그 수익 금액에서 빼줍니다. 빼주다 보니까 그만큼이 과세 표준에서 빠지니까 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공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상품들은요, 일반적으로 고소득자,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가입하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종 세트 중에서 연금저축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은요,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그 다음에 총급여, 급여생활자죠.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연 400만 원까지 가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400만 원에 대해서 15%, 주민세 포함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도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럴 때는 그 세액공제율은요, 12%,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13.2%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3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요,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요, 연금저축을 연간 400이 아니라 6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이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50세 이상인 사람들은요, 그 2020년하고 2021년도, 23년도까지 그 연말까지 그 연간 600만 원이 될수 있도록 나머지 금액을 더 내신다면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제 효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공제 효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 알아보겠습니다. 총세액 공제율은 16.5%거든요. 4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경우는 만 50세 미만인 사람들이죠. 400만 원 곱하기 16.5%, 그러니까 66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금저축을 4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66만 원을 빼주니까 32만 원만 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400만 원 연간 내고서요, 1년에 66만 원씩 돌려받는다. 이러한 투자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 50세가 넘었다. 그러면 6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가입이. 그랬을 때는요, 600만 원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99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 산출세액이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99만 원 빼주니까 1만 원만, 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엄청난 효과죠. 그리고요, 그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400만 원. 그래서 52만 8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인 사람은 600만 원까지 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9만 2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매년 400을 넣고서 그 최저 52만 8천 원에서 66만 원씩 매년 돌려받는다. 이러한 투자 상품은 현재까지 없는 거로 판단되는 바 반드시 가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시적이지만 3년 동안 60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 최저 79만 2천 원에서 99만 원, 600만 원 내고 그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억 원 초과이거나 그 다음에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13.2%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3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0만 원에 대해서 13.2%, 39만 6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 공제로. 300만 원 내고 39만 6천 원 받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저축을 통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입 시 유의사항이 좀 있겠죠. 자, 가입했을 때는요, 그 연금저축은 종신형 연금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수록 계속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확정형으로 주는 그 은행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확정형으로밖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경우에 받지 못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종신형 연금 선택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납입 기간은 최대한 길게 한다. 80세 정기 납도 할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납입 기간 내내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납입 기간이 짧으면 안 되겠죠. 혹시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55세에 은퇴할 거야. 그래서 55세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지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길게 납입 기간을 늘려서 매년 납입을 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가입하느냐? 뭐 1800만 원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가입하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 있잖아요.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그 정도만 가입해야 됩니다. 추가로 더 가입하면 다다익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연 400만 원을 납부할 때는요. 그 400만 원까지만 납부해야 되고요. 400만 원은 월로 따지면 34만 원인데 34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요. 12만 원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보험료로. 그러면 연간 144만 원이 되고요. 추가로 256만 원을 내면 4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보험료로 256만 원을 12월 말에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기본 보험료 34만 원으로 연 400만 원 내는 것보다는요. 사업비가 기본 보험료 12만 원이 훨씬 더 적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높은 사업비가 저렴한 추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므로써 그 나중에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월 34만 원보다는 월 12만 원 내고 연말에 추가 보험료 256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600만 원을 납부하는 사람들 진짜 만 50세 이상인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씩 납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 되고요. 월 17만 원을 납부해서 연간 204만 원을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396만 원을 납부한다면 아주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추가는 연말에 납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매월 12만 원이나 17만 원씩 계속 자동이체 하다가 연말에 추가 납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에서 왜 연금저축은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왜 많이 내면 안 좋을까요에 대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400만 원까지만 일반적으로 그 소득 공제를 해주자.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세액 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것도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400만 원까지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800만 원을 다 가입했다. 그러면 추가로 1400만 원을 더 가입한 거거든요. 1400만 원의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14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있죠. 이자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합니다. 세액 공제도 안 해주면서 과세를 한다. 좀 굉장히 좀 웃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과세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쓸데없이 공제도 받지 않는데 1400만 원더 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4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3배 반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그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굳이 1800만 원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400만 원은 연금저축, 1400만 원은 개인연금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그 연금저축 1800만 원이라고 해서 매월 150만 원을 종여한다든가 100만 원을 종여한다. 이것은 절대로 소비자한테는 안 되는 권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다고 했죠. 매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연말이 끝나기 전에 노란우산 공제를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액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대표는요, 소득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요.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어야 됩니다. 500만 원을 납부하면요,
뭐 소득 금액 자체가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적용세율은 6.6에서 16.5% 정도 구간에 걸릴 텐데요. 500만 원까지 납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환급액은 33만 원에서 82만 5천 원까지 됩니다. 500만 원 내고 최고 82만 5천 원을 매년 받는다, 돌려받는다. 이것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요, 개인인 경우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00만 원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 적용세율은 16.5%에서 38.5%로 가정한다면은 돌려받는 환급액은 49만 5천 원에서 무려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 내고 115만 원, 5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 투자 안할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2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적용세율을 38.5%에서 46.2%로 봤을 때 매년 돌려받는 금액은 77만 원에서 92만 4천 원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 내고 92만 4천 원 매년 돌려받습니다. 법인 대표가 그 4천만 원 초과하고 5,675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가입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그랬을 때 적용세율 16.5%에서 37.5%, 매년 돌려받는 금액은 49만 5천 원에서 115만 5천 원까지 돌려받으니까 법인 대표이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서 매년 공제 효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노란우산 공제는요, 그 퇴직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퇴직금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요, 노란우산 공제 플러스 연금저축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대표도 근로소득자라면은 당연히 노란우산 공제하고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하겠죠? 두개다 가입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 공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란 내용이 있는데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다. 뭐 일정 요건에 맞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그 투자금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요,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70%까지만 소득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2천만 원에 대해서 70%니까 1,400만 원을 추가로 더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버는 돈 있죠.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만 그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 3천만 원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요, 그 올해 투자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 중둘 중에 한 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받으면 되겠죠. 단 주의할 점은 투자 기한 3년 미만에 이것을 만약에 회수한다면은요, 투자 기한이 3년 이상 돼야만 소득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환수를 받게 되니까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기 벤처 투자할 경우에 투자 기한이 3년 이상 다 됩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요, 그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100%다. 그 다음에 그 3천 초과 5천까지 70%니까 1,400이죠. 토탈 4,4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5,9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환급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공제 효과 좀 알아볼까요? 적용세율별로 좀 달라집니다.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에 걸리는 사람은요, 매년 495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원금 회수 시 환급률은요, 투자한 건 3천만 원까지 받고 3,49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꼭 먹고 알 먹고가 되겠습니다.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792만 원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매년 3천만 원 투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115만 5천 원씩 돌려받습니다. 투자를 3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1,155만 원을 돌려받는다. 거의 40%에 육박한 돈을 먼저 돌려받으니까 엄청난 투자 효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54만 원, 그 다음에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그 1,320만 원,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무려 1,38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연봉이 5억이 넘어요.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매년 3천만 원 투자 효과는 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효과로 매년 3,386만 원씩 돌려받으니까 정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2021년도 최고 세율을 45%, 주민세까지 49.5%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뭐 10억 원 초과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 사람이. 그럼 5,900만 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데요. 그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무려 2,921만 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요, 반드시 벤처 투자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것은 소득공제 안 해줍니다. 많이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걸 보면 됩니다. 그 2,500만 원 한도에 걸리는 것은요. 주택자금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우리사주 출연금,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투자조합 출자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벤처 기업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3천만 원까지 100%, 5천만 원까지 70%, 그 이상 되는 것은 그30% 해준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절세미인 3종소득세, 3종 세트,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것, 이세 가지 반드시 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그 퇴직금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입하고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도 만약에 대표라면은 두 가지 가입할 수 있고요. 투자조합까지 합해서 세 가지 모두 다 가입해서 그 매년 그 세액공제를 통해서 13월에 보너스달을 시현시키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3월에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